오늘 새로운 식구가 왔습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탭 S7 FE. 아, 이름이 좀 길죠. 탭 S7 FE 팬 에디션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저는 11번가에서 사전 예약 기간 7월 19일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 때 그때 주문을 했고요.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609,700원에 128기가 LTE 모델을 구입했습니다. 자, 힐링 실드, 이거는 화면 보호 필름이고요. 사은품으로 보내줬네요. 자, 이거 뭐 잘 붙여봐야겠죠. 그리고 본 제품은 이렇게 충격 완화할 수 있는 비닐 포장지에 들어가 있고요. 또 나노 유심, SK텔레콤 유심 칩까지 보내줬습니다. 데이터 쉐어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LTE 데이터를 쓰겠죠. 자, 웰컴북에서 이거는 SK텔레콤의 다양한 뭐 정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고요. 자, 한번 박스를 보겠습니다. 자, 잘 왔다. TAP S7 FE. 자, 뒷면에 이렇게 실을 뜯고 한번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. 자, 박스를 열면 이렇게 천 안에 2000 안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자, 어떤 것들인지 박스 먼저 한번 볼게요. 자, 펜을 먼저 보겠습니다. 펜은 미끌미끌 거리지 않고 약간 스티키하다 그러죠. 좀 쩍쩍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충전기가 좀 아쉬워요. 충전이 들어 있다는 것은 좋겠지만 C2C, C타입 고속 충전, 초고속 충전기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어차피 뭐 집에 충전기 많으니까. 자, 그리고 다른 구성품,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뺄 수 있는 침, 그리고 설명서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숨겨진 다른 것들은 없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뒷면을 이렇게 쩍쩍 해서 열면 참 이쁘죠. 미스틱 블랙입니다. 제가 주문한 색상은 미스틱 블랙이에요. 아주 단단하게 아주 빈틈없이 잘 나왔습니다. 디자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요. 자, 전원을 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. 전원을 켜면 어떤 갤럭시 기기 모두 다 그렇죠. 환영합니다 하면서 초기 기본 세팅을 하죠.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은 전부 구글 어카운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. 미스틱 블랙.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블랙 계열이라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스틱 블랙을 주문했습니다. 이번에 보니까 그린 색상, 핑크 색상 이렇게 이쁘게 있더라고요. 근데 128기가부터는 블랙을 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주저없이 미스틱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. 네, 저기에 갑자기 그린이 들어가면 제가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. 자, 일단 노트를 한번 열어서 펜을 사용해 봤습니다. 흔히들 유튜버 분들, 전문가 분들께서 레이턴시나 뭐 이런 거 테스트를 하죠. 그런 거 없이 좋았습니다. 자, 원래 쓰던 노트북 뒤에 백라이트가 나가가지고 기능은 하는데 화면을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는, 영상 볼 수 있는 탭들은 집에 많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업무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게 될 다양한 기능들, 그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이렇게 S7 FE 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. 와이파이 모델이 안 나와서 아쉽다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. 원래 와이파이 모델 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이렇게 가방, 저 가방을, 노트북 가방을 써도 되겠죠. 일단 한번 거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싸구려, 그 기존 탭을 이렇게 거치해서 영상을 시청했었던 싸구려 거치대에 한번 걸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얘네가 작동을 하지 보겠습니다. 자, 이 키보드는 여러분 사은품으로 다 나눠주는 삼성 트리오 블루투스 키보드고요. 저는
안타깝게도 예전에 미리 사놔서 이게 있습니다. 나중에 새로 오는 키보드 있으면 그거 뭐 혹시 나눔 행사로 누구 드릴 수도 있고요. 자, 일단 블루투스로 해서 페어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페어링을 할 수 있고요. 바로 여기 나온 번호를 키보드에서 치면 엔터를 치면 페어링이 됩니다. 저기 스마트 트리오 500 뭐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자, 노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그냥 써보면 아주 간단하게 등록 완료. 자,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덱스 모드도 지원합니다. 그냥 핫키라 그러죠. 키 하나 딱 누르면 바로 덱스로 넘어갑니다. 저는 테크몽님, IT 유튜버 최고의 테크몽님의 영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우고 있습니다. 그분 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덱스로 들어갔는데 일단 컴퓨터처럼 쓰고 싶으면 키보드가 있지만 마우스도 있는 게 아주 편하겠죠. 자, 그래서 마우스도 하나 주문했습니다. 뭐 집에 마우스가 많지만 그래도 셋은 세부대. 그래서 좀 귀여운 로지텍 패블,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우스패드까지 주는 이 사은품 주는 걸 주문했고요. 이렇게 열어보는데 무소음이라 그러네요. 무소음, 클릭하는 소리가 안 나는 무소음 마우스라고 하는데, 자, 한번 배터리 들어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소리가 안 나고 무소음이라서 이거 역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뒤쪽 블루투스를 누르고요. 블루투스 눌러가지고 로지텍 마우스가 바로 뜨면 거기에서 그냥 페어링 하겠습니까? 합니다. 이렇게 해서 페어링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반 태블릿 모드, 지금은 일반 태블릿 모드고요. 덱스 모드로 한번 쑥 다시 들어가 볼게요. 덱스 모드, 제가 이제 PC 사용하면서 PC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덱스 모드가 제가 이 태블릿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. 덱스 모드를 바로 지원한다는 게.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를 바탕화면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다양한 워드, 엑셀,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.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정기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자세한 내용은 뭐 테크몽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셨는데, 자, 아무튼 이번엔 태블릿 모드입니다. 태블릿 모드에서 이렇게 한번 멀티 화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멀티 화면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좀 큼직큼직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.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3분할해서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. 뭐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살펴보는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거 없고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언박싱도 하고 한 2주간 사용해 봤습니다 라고 정보도 올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, 이번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너무나 기쁘게 잘 샀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갤럭시 S6 라이트가 나왔죠. 라이트는 화면이 좀 작고요. 성능도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필요한 태블릿 후보에는 올리지 못했고요. 저는 태블릿이 왜 필요했냐면 아까 보셨듯이 노트북이 있었죠. 노트북에 백라이트가 나가서 더 이상 외부에서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었어요. 뭐 가끔가다 밖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을 처리할 일이 있을 때 노트북을 켜서 했으면 참 편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있던 태블릿 가지고 테크몽님이 삼성 갤럭시 태블릿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집에 있는 아주 오래된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요새 나온 새로운 태블릿들은
원격 지원도 되고 세컨 스크린도 되고 덱스 모드도 되고 다양한 기능,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태블릿을 사야겠다. 노트북은 너무 비싸고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써먹지 못한다 라는 판단 하에 그냥 태블릿을 기다렸습니다. 갤럭시 S7 일반 S7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는 좀 작고요. S7 플러스가 욕심이 났는데 S7 플러스 12.4인치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인받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뭐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를 못 찾았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러면 FE 버전이 나오니까 한번 기다려서 그걸 사볼까 하고 이거를 사게 된 겁니다.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와이파이 버전은 살려고 생각을 안 했었고 LTE 버전을 살려고 했으니까 LTE 버전을 609,700원, 램은 6기가, 용량은 128기가,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 1TB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끌렸던 거는 원격 지원입니다. 세컨 스크린도 물론 좋았지만 원격 지원이 굉장히 끌렸어요. 제가 집에서 저는 PC를 한 15년 전부터 제가 손수 조립을 해서 제 것도 다 만들어서 쓰고 저희 아들 것도 제가 다 만들어주고 아주 초고사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게 가끔 가다가 바깥에서 그 어떤 작업을 할 때 제가 쓰고 있는 PC하고 너무나 환경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일 처리를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 집에 있는 PC와 연결을 해서 직접 원격 지원으로 원격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이거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자, 아무튼 갤럭시 S7 FE 앞으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저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JJPL 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